네, 반갑습니다. AP 투자연구소입니다. 1월 5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대 증시 보합권을 중심으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. 코스피는 0.38% 상승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0.55% 하락 마감하였는데요.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5천억가량 매수하는 모습,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,500억가량 매도하는 모습,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갈리면서 양대 지수의 움직임이 달랐다라는 점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실상 오늘 국내 증시의 움직임 자체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봐요. 뭐 이제 개별 종목들을 좀 따져본다고 하면은 물론 특징적인 종목들이야 있겠죠. 이제 뭐 금융주들, 뭐 신한, 아니 신한지주 이런 게 8.38%, 뭐 카카오뱅크 7.48% 등 은행주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, 이제 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 업종의 대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,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은행, 뭐 금융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. 그리고 동시에 2차전지 관련주들, 뭐 LG 에너지 솔루션, 그리고 뭐 삼성, SDI, 2차전지 주주들의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축소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을 텐데,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, 그리고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증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어느 점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한다면, 저는 중화권 증시를 좀 살펴볼 것 같아요. 이제 상해 지수와 홍콩의 항셍 지수를 같이 보면은, 이제 항셍 지수가 1.27%, 중국 상해 지수가 1.01%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중화권 증시가 상승한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중국의 서비스업 PMI가 공개가 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 둔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예상치인 46.8을 상회하면서 48로 발표가 됐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다시금 확대가 되고 있죠.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. PMI 지수라는 게 물론 50을 기준선으로 두고, 50 아래 있으면 위축 국면, 50 위에 있으면 하향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,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점에서, 올라가는 점에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,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꾸준히 여러분들께도 언급을 드렸던 점입니다. 그죠? 이제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보면은, 전에도 이걸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나? 보시면은 수입 금액과 수출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결국 중국이 둘 다 1등이에요. 그래서 중국향, 중국발,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인데,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나고 무언가가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한국의 수출 기대감이 증가한다는 내용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. 이제는 이 내용은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증시에서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의사록 자체에서는 사실상 뭐 큰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올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모든 위원이 찬성을 했으며, 이제 좀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졌다,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, 실상 반영을 한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모두 알고 있던 부분이어가지고 크게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카시카리 총재가 최종 금리를 5.3%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놀란 부분이 있기야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때, 이게 지금 12월 FOMC 연준의 점도표거든요. 보시면 5.5%를 상회해야 한다라고 2020
잠시만요. 2023년에 왜 이렇게 커졌어? 아, 죄송합니다. 2023년에 5.5%를 상회해야 한다는 게두 명인데, 이두명 중에 한 명이 좀 카시카리 총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원래 좀 매파적으로 유명하기도 하죠. 이것도 카시카리일려나? 그건 모르겠네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준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. 결국 지금 이제 연준의 무언가가 이벤트적인 내용이 그리고 발언 인터뷰적인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경기 침체에 많이 화두에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어떠한 조치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거나 어떤 무언가 경제 지표에서 연준이 크게 반응을 할때 시장의 초점은 어디로 변할지 모른다. 이 점을 필히 인지하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큰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초점이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지금 연준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. 고용. 전에 이제 그 고용 지표나 아니면은 뭐 소비 지표도 좀 보여드렸고 또그 안에서 소득 관련된 내용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고용 이직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시장 예상치가 1,000만 건이었거든요. 근데 1,045만 건이 나왔어요. 1,045만 건. 그래서 이 이직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들이 신규 근로자, 신입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. 구직을 한다는 거고 이직을 한다는 거는 결국 돈을 더 주니까 이직을 한다라는 거고. 그러니까 활발하게 돈을 써가면서 구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만 명 가까이, 17,000명 가량의 직원을 해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결국 이 임금이 높아진다는 거는 임금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겠죠. 관련된 내용 꾸준히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